라면 먹을게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문방구에 갔더니 요괴 메달 2탄이라는 난생 처음 보는 메달이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진화 요괴의 비밀 스페셜 황금 레전드를 찾아라 요괴 메달 2탄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요괴 메달이 나왔더라고요. 자, 되어 있는데 가격은 개당 1,000원이고요. 뭐 두 개씩 들었겠죠? 두 개씩 들어있고 요건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어허? 저거네? 2장, Z2장에 들어있는 제품. 근데 카라파당? 하고 흡혈지반양? 이름은 막 대충 붙인 것 같고요. 자, 애들 볼까요? 나이신? 이게 아마 기억신으로 알고 있는데 Z2장에 나온 거고요. 콘가라가루? 이것도 Z2장에 본 여자인 것 같고 Z메달 Z2장 갖다가 이거 만든 것 같은 제품이네요. 저도 드디어 이걸 만들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USD? 이건 모르겠고요. 불고기 주먹? 자, 뒤쪽은 이렇게 돼 있고 패턴은 있는데 QR코드는 당연히 없고요. 뒤쪽 색상은 화려번쩍하게 돼 있는데 오우 집안형 이쁘다. 갈라메달도 이것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소환성 들어볼까요? 자, 흡혈 지반양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펄 지반양 소환! 드라큘량이 맞는 거죠. 드라큘량이 맞는 거고. 자, 이쪽에다가 저 영문으로 들어보시면 영문이 된다. 일본어요. 가분양이죠. 일본어로 가분양이고 한국어로도 드라큘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파당? 이게 뭐냐면 요괴 서점을 찾아봅시다. 날름 보따리. 네, 날름 보따리고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메달인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름 보따리인데 아마 해석 저 일본 거 보고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서 틀린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뭘 볼까요? 불고기 주먹 소환. 네, 누룽지 무사하고 이것도 제가 아까 홀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종족도 맞고요. 근데 좀 프린팅만 좀 살짝 좀 아쉽지만 이렇게 돼 있고 콘가라가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저기 꼬아걸입니다. 꼬아걸인데 꼬아걸 소환. 소환합니다. 꼬아걸. 그다음에 나이신이라는 건 기억신이고요. 기억신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예, 이건 이제 정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개를 안 한 거는 저기 요괴 메달랜드의 그 QR코드가 등록이 안 돼가지고 QR코드 등록이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합니다. 기억신. 예, 기억신이고요. 자, 이게 USD라고 써 있는데 저 좀 사전을 보니까 이게 뻥게인이네요. 뻥게인, 뻥게인 소환. 뻥? 개인 뻥이요? 오, 이거 괜찮네요. 네, 이거 없던 거라서 잘 됐는데 요게 메달 Z2장 제품이 들린 것 같으니까요. 만약에 저 사전 구입하셨는데 너무 중복 많이 나오시거나 아까우시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저기 저 Z가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요거 구입을 하시면 한 팩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두 팩을 구입했는데 첫 번째 팩에 12개가 중복이 하나도 안 돼서 아싸! 막 신난다고 또 한 팩을 구입했는데 12개 중에 9개가 중복이 됐습니다. 장난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너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니까 한 팩 정도만 구입하시면 중복이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이렇게 짝퉁으로 채우셔서 쫙 하나씩 하나씩 매달 모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소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가자 요괴들아.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